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 거의 막 끝 부분쯤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보살은 보살 즉 수행자는 즉 괴로움을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고 발심을 한 그런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그 반야바라밀다는 일체의 법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공이라고 관한다면 그것을 반야바라밀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어떤 공덕이 있느냐? 마음에 걸림이 없고 첫 번째 공덕이 이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공덕이 생겨난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첫 번째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 왜 마음에 걸림이 있느냐 하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실체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은 걸리게 되죠. 내 인생에서 그냥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지다가 우리는 갑자기 어떤 한 가지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를 너무 미워하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실체라고 여길 때 그게 진짜라고 여길 때 그때 갑자기 우리 마음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가 그 한 생각 일어나면 내가 좋아 했을 때 그 좋다라는 대상이 실제라고 생각되고 실체적이라고 생각돼서 이걸 나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이걸 갖지 못하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다라는 그 마음 느낌을 실체화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일체 모든 것은 공이라고 관하는 게 반야바라밀인데 텅 비어서 실체가 아닌데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걸린다라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싫은데 과도하게 밀쳐내거나 하는 양극단에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갖지 못할 때도 괴로워지고 싫은 거를 버리지 못할 때도 괴로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중도에서 어긋날 때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그 괴로운 것에 이제 걸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 연기법이다라고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실제적인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비실체성이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각경에서는 이러한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로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저것이 진짜 있어서 저것이 나를 괴롭힌다 저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저것이라고 느끼는 나를 괴롭힌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그걸 이제 허공꽃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비유하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꽃이 보이는 것과 같고 달을 봄에 두 개로 보이는 것과 같다.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눈병 난 사람은 있다고 집착한다. 즉 눈에 눈병이 났거나 눈에 눈꺼풀 같은 게 이렇게 끼었거나 그러면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에 뭐가 이렇게 끼면 뭐가 끼거나 뭐 눈병이 나거나 하면 저 허공이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뭔가 허공에 뭔가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뭐가 먼지가 뿌옇게 앉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 허공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눈병이 났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나에게 있는 분별망상의 병, 분별의 병, 그 분별의 병 때문에 내 바깥에 어떤 허공꽃, 실제가 아닌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되어져서 보인다는 것이죠. 무명은 본체가 없다. 마치 꿈속에서 사람을 봤는데 꿈 깨고 나면 없는 것처럼 허공꽃이 사라지지만 어디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원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용각경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불교에서 많이 설법할 때 쓰이는 이야기들이죠. 본래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없다. 어젯밤에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속에서 있었던 좋고 나쁜 일들이 진짜라고 여겨지고 실체라고 여겨져서 그때는 막 목숨 걸고 그걸 쟁취하려고 했었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했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꿈을 깨고 나면 없는 것처럼 본래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처음에 꿈의 비유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저 스님은 왜 자꾸 꿈은 꿈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이 이렇게 생생한 진짜고 꿈은 가짜고 허상인데 왜 꿈이라는 가짜를 지금 이 순간에 빗대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어젯밤 꿈이 허상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생사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생사법, 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존재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존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언제나 보고 살잖아요. 근데 그 생사법의 모든 것들, 진짜 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 그것은 허공 꽃과 같고 마치 꿈과 같다. 근데 그것은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갈 바가 없다. 열에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즉 우리 앞에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별망상의 허공꽃이라는 눈병이 걸렸기 때문에 분별망상의 병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함으로써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어. 내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함으로써 내 인생은 괴로워졌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롭다. 남편이나 마누라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다. 난 이만큼 벌고 싶은데 못 벌어서 괴롭다. 내 바깥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를 실제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의 여고,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간다. 즉 있는 그대로 그것은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이대로 그냥 벌어지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뿐이다. 거기 내가 시비 걸 아무런 거리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이 시비 분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취사 간택을 한다. 어떤 분이 이제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은 괴로웠고 자신은 어릴 때부터 보살님이셨는데 아이들도 장성한 그런 보살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자신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자신감이 없었다. 그 외모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너무 못났고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또 능력이 없었다. 능력이 없고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고 이 부부 관계,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그 자식을 그럭저럭 이렇게 키우곤 있었지만 언제나 그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라는 한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항상 세상에 나가면 부끄럽고 나의 부족한 게 요만큼만 생겨도 그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을 거야. 왜?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아주 못난 사람처럼 나를 여길 거야. 그런데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딴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말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숨기고 그러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인생이 괴로웠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다. 이혼을 하게 됐다. 남편은 너무너무 미웠지만 이혼을 하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서는 더욱더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나는 못났고 이렇게 능력 없는 남편한테도 버림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하나. 너무너무 막 괴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존감이 막 그야말로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더욱더 바닥을 쳤답니다. 그런데 친척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혼했다는 말을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래요.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그것까지 알려지게 되면 나는 더욱더 바닥을 치는 정말 지옥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아서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그러던 차에 이혼을 하고 나서 더욱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났더니 병이 10가지, 20가지 막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병이 막 다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이 병을 약을 먹고 나서 이 병이 약간 날락하면 또 이쪽이 또 터지고 저쪽이 또 터지고 모든 좋은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모든 곳이 다 아프더랍니다. 그런데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과 헤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돼서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돈을 벌려고 나갔더니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이틀 3일을 쓰러져서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몸이 아프니까 오히려 약값이 더 많이 드니까 더욱더 인생이 막 비참해지고 내 미래는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못나고 부끄럽고 정말 능력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이 세상 그 누가 받아주겠나,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바로 지옥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죽거나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삶도 지옥인데 죽고 나서 또 지옥 가면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달린 게 뭐냐면 어디서 절에 가서 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을 한다, 죽고 나서 저 극락세계로 간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아미탑을 염불을 수행을 막 계속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미탑을 염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미탑을 부르고 어떻게 아미탑을 기도를 해야 내가 죽고 나서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뜸 그렇게 아미탑을 어떻게 기도해야 극락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대뜸 묻지 말고 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나 같은 놈은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 한 생각을요 평생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이 극에 달한 게 이제 이혼하면서부터 극에 달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버린 겁니다. 의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나를 무능하다, 능력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뭐 하나 빛나는 부분이 없어, 뭐 하나 이 세상에서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저 땅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고사하고 나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땅으로 처박아 버린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세상 그 누가,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 부처가 나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홀대했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내가 무슨 삶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무능하고 능력 없고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한 생각이 몸의 병으로 찾아오고 정신적인 병으로 찾아와서, 정신적으로는 나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몸으로 와서 몸이 막 뭘 해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보살님이 그 몸에 있는 모든 병은 전부 다 마음에서 온다. 몸에 있는 병은 치유하러 병원은 지금 다니는 것처럼 계속 다니시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에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왜? 하나 치유를 하면 또 다른 데 아프고 또 거기 치유하면 또 다른 데 아프고 계속 아플 거니까. 왜? 그 근본 원인은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보살님이 가지고 왔던,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부정적인 모든 삶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생각,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또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무능한 존재다라는 그 한 생각, 그 어리석은 망상 착각.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생각. 나는 이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온 우주 전체가 뒤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은 뭐겠어요? 나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존재고, 무한한 어떤 복된 존재이고, 무량 대복을 지니고, 무량한 지혜를 지닌 지금 이대로. 내 생각에는 무능하고 능력 없어 보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다. 보살님은 지금 보살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실제 보살님이 무능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을 뿐이다. 마치 뭐와 같이? 밀림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는 그냥 사자일 뿐이에요. 그냥 사자, 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자라는 자연 그대로의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A라는 사자는 긍정적이고 B라는 사자는 부정적입니다. A라는 사자는 나는 밀림의 왕이야.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나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어. 난 밀림의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내 아래, 모든 짐승들이 내 발 아래에 있잖아. 나같이 위대하고 대단한 밀림의 왕은, 왕이 있을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평생을 사는 사자가 있습니다. B라는 사자는 나는 살인마야.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짐승을 죽이잖아? 토끼를 죽이고, 저 토끼도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할 텐데 그 행복하게 사는 토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 나는 매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살생이나 범하는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야. 정말 범죄자야.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갈 건 뻔해. 내가 이렇게 살생을 저지르는데 세상에 제일 안 좋은 죄가 죽이는 건데, 내가 매일같이 내 하나 목구멍에 먹고 살고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평생 죽인 과보를 다 바꿔야 말 거야. 나는 지옥에 가도 부족해. 나는 쓰레기 같은, 왜 이런 사람으로, 왜 이런 사자로 태어났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홀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자가 생각이 오를까요? B라고 생각하는, 자신은 살인마라고 생각하는, 이런 B라고 생각하는 사자의 생각이 오를까요? 사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의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불어오는 바람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는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변화처럼,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자는 그렇게 위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사자는 스스로 비참하다고, 나는 부족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진실하느냐? 여쭤봤더니 당연히 그 진실하지 않죠. 그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도 안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맞죠. 그런데 보살님은, 보살님의 인생을, 보살님은 사자라고 봤을 때 보살님의 인생을 후자로 굳게 믿고 살아왔다. 나는 범죄자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못나고 나쁜 놈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보살님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삶일 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못났고 저건 못났고 저건 못났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생각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왔을 뿐이다.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아까 그 사자의 비유처럼 내가 만든 생각일 뿐이지 진실하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허망한 가짜다. 거짓이다. 실체가 아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었다. 전부 다 망상이었다. 진짜가 아니다. 이분이 이해를 잘 하시면서 되게 목소리가 막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막 환해지셨어요. 그랬는데 이해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같으면 한 발 더 나아가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사님이 유튜브로 법문을 듣는다고 하시니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이분에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못났다라고 그렇게 평생을 여기며 살아왔는데 제가 그 다음 했던 말들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이분은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존재를 그냥 바치며 듣고 있구나. 완전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보살님, 저는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거 한 1년, 2년, 10년을 공부해도 모르는 사람은 끝끝내 모르는데 보살님처럼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우월하기로 따진다면 이렇게 우월한 분 처음 봤는데 보살님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밝아지지 않았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환히 밝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사실 그것도 처음 듣고서 그런데 스스로를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한 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분이 완전 근원적으로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거짓된 나를 꽉 쥐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생각, 내가 못났다는 그 생각, 그건 생각일 뿐이지 보살님 자신이 아닙니다. 근데 보살님은 부처님 말씀은 오온계공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 내 육체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고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다. 보살님은 그 생각을 쥐고 살았지만 그 생각은 거짓이죠. 왜? 사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거짓되게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지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그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왔다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은 왔다가 가는 거일 뿐이다, 그건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렇네요. 스님,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정말 그렇네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네요. 그런데 보살님 몸도 마찬가지다. 몸도 내가 외모가 못났느니, 내가 몸이 아프니 하는 그런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 내가 아니다. 그 보살님이 대뜸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내가 아닐까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하실까?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지금까지는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왔다가 가는 거다, 계속해서 변하는 거다, 바뀌는 거다, 재행무상 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적인 내가 아니다. 그런데 왔다 가지 않는 게 있다.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보살님이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또 질문하신,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살님이 왜 부처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살님 생각은 보살님을 나쁜 놈이라, 능력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다.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의 내용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보살님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딴 사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내용물은 이 사람이거나 저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물 말고 좋은 생각도 만들어내고 싫은 생각도 만들어내는,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는, 그 일어나는 그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뭔가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 얘기가 좋은 얘기다 나쁜 얘기다 라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이 말을 듣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듣는 놈이 있죠.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면 말을 듣고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그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방편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명하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출세간, 세간의 도구는 생각인데 출세간은 머리 멈추면 비우는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러잖아요. 생각을 멈출 때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사님께서 아니 스님 그럼 진짜로 그게 진짜 나고 이 겉에 드러난 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진짜 모든 것을 일어나게 만드는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보살님이 나는 능력 없어 라고 하는 그 능력 없어 라는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괴로운데 그 생각을 쫓아가면 내가 괴롭거나 즐겁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놈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게 진짜 나 자신이지. 내가 이렇게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면 몸뚱아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면 우리는 100% 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죽을 거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몸뚱아리가 왔다가 가는 그 자리가 나다. 어떤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뭔가 정말 크게 한번 전환의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이걸 뭐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뭔가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한 것 같았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완전히 막 자유로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다 사라지고 지금 그냥 그 전과 똑같아진 것 같다. 그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사님이 그때 당시 뭔가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 됐든 뭔 체험이 됐든 삼매 체험이 됐든 뭔 체험이 됐든 합일의 체험이 됐든 무슨 체험이 되었든 그 체험은 왔다가 가는 거 아니냐. 마치 이 소리처럼. 이 소리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 체험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왔다가 가는 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 왔다가 가는 그 체험을 진짜 깨달음이라고 착각했던 거 아니냐. 왔다가 가는 건 생사법이지 불생불멸법이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왔다가 갈 때 그 왔다가 갔다라는 걸 아는 놈이 있다. 그 뭔가 통 밑에 쑥 빠지는 경험을 할 때 통 밑에 쑥 빠지는 그 경험은 내용물이고 왔다 가는 거고 그걸 경험하는 그 놈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은 그 사라진 것 같다라고 아는 그 놈이 있지 않느냐. 그 놈은 왔다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죠. 지금. 지금 경험되죠. 왜? 지금 이 말을 들음으로써 제가 이거를 부탄에서 하나 사왔는데 이 소리를 듣는다면 이 소리를 듣는 놈이 언제나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내가 뭔가 어떤 수행을 하다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거는 왔다가 가는 붙잡아서 찌꺼기를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입니다. 전부 다 생각입니다. 분별망상입니다. 그 분별망상이 진짜라고 쥐게 되면 우리는 괴롭고 두렵고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요. 그런데 아까 말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행복하고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분도 계실 겁니다. 야, 마음 공부하는 즐거움에 항상 행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나 또 아까 그분처럼 너무너무 괴로운 분이나 그 괴로운 내용물은 달라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왔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즐거움도 왔다 갔고 괴로움도 왔다 갔어요. 그건 왔다가 가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죠? 그거를 분별심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아집, 아상. 아상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들을 줄 아는 그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똑같죠? 생각,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용물 상관하지 않고 그 생각이 생겨났고 사라지는 그 생각을 뭐랄까 굳이 표현을 한다면 보는 자라고 할까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각이 왔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생겨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밑바탕이 텅 빈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그래서 왔다 가는 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아리는 진짜 내가 아니고, 느낌 진짜 내가 아니고요, 생각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의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의식, 분별심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그 모든 걸 가능하게, 그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그래서 거울의 비유를 들죠. 우리 진짜 참나는 마치 거울과도 같다. 거울은 무엇이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거울은 이렇게 비출 뿐이죠. 아주 보기 싫은 화장실을 비추거나 똥오줌을 비춰도 거울은 인상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똥오줌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그걸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거울은 좋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비추어낼 뿐이지. 즉 우리에게 생각은 이건 좋은 거야 하고 집착하고 저건 싫은 거야 하고 밀쳐내는 작업을 하는 건 생각의 가짜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즉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쫓아가기 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비추어내는 성품이 있잖아요. 이 소리를 아는